여기는 일본입니다. 지금 공연 가기 전에 숙소에서 대기 중인데요. 캐년과 인형은 숙소에서 뭘 하고 있을지 한번 습격해 봅시다. 고! 캐년 뭐예요? 비니 왔어? 형 지금 내가 밖에서 하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? 아니 못 들었어. 뭐 하고 있어요? 드림 이제 우리 페스티벌 하는 거 한 보고 있었어. 형 지금 상당히 바비 인형 같이 나와요. 형 팔 길고 얼굴 작고 뭐야? 콜라. 아 콜라? 콜라 한 잔에 어른스러운 줄 알았네. 콜라 한 잔에 여유. 앤형은 어디 있어요? 앤형? 저기서 주 자고 있어. 네 지금 앤형이 무대 준비 전에 자고 있어요. 앤형! 앤형 좀 깨워주세요. 앤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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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형은 아니. 앤형 깨워봐요. 일단 앤형을 깨울게. 앤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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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다. 진짜 싫은 알람이다 진짜. 일어났어요. 내가 앤형 깨울 때 네. 딱 이 톤이거든. 아이고. 알람이야 거의. 앤형! 아 싫어. 앤형! 형 뭐야 근데? 효진애님 거. 이거 내가 오랜만에 리얼리티 기분 내고 싶어서 네. 찍고 있어요. 아, 습격. 그래요? 그림TV 습격편. 눈이 뻑뻑하다. 형의 내가... 배드신을 찍고 있었어. 아 진짜? 거울에 나. 안내사항 보고 있는데 찍더라고요. 콜라 한 잔 예. 무슨 소리예요? 넌 맨날 가방에 있는 과자 꺼내 먹잖아. 그 다실 거예요? 드실래요? 네? 야, 캔 가방 보여줄까요 제가? 보여줘도 돼? 아 조금씩. 네. 아 조금씩 당이 떨어지. 조금씩. 조금. 아. 네. 왜 계속 나오지? 아 조금씩 당이 떨어질 때. 메론빵 저거 맛있던데. 그거는 빵이라고. 아 조금씩. 탄수화물 부족할 때. 아 조금씩. 예. 네. 뭐 계속 나와요? 조금씩. 캔의 소중한. 네. 면도기. 우리 토마스. 토마스 사용하는 거 좀 보여주세요. 남자의 그런 멋있음이잖아요. 이게 자 네. 필립스 거도 뭐 없어요. 필립스 건데 CF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CF. 시작. 뭐 없어. 그리고 눈빛. 브랜나우도 깎는다. 안돼 안돼 안돼. 자. 아저씨 아저씨. 코도 좀 깎는다. 너무 크다. 깎자 코. 오케이 좀 작아졌나? 습관. 그대로 크다. 네. 캔에 향수들이 있네요. 오, 제 향수죠. 캔 향수 뿌려요? 네. 뭐 뿌려요? 향이 너무 좋고. 뭔지 몰라. 아니, 말 안 할 거예요. 아 그래요? 향수는 이거, 제 향수기 때문에. 이거 노래 듣는 벽돌 벽돌. 캔 씨 네.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네요. 네, 그 훔쳤어요. 캔 형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?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싶어서 몰라. 몰래 훔쳐왔어요. 언제지? 평소에 해외 다닐 때 네. 숙소 반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? 방 편성? 네. 보통 리더인 제가 합니다. 리더의 권한. 네, 그렇죠. 캐니랑도 한번 쓰고 홍빈이랑도 쓰고 레오랑도 쓰고 효기랑도 쓰고 라비랑은 잘 안 써요. 거의. 왜? 왜라니? 라비랑 왜 잘 안? 잘 알잖아요. 아 맞다. 그렇죠. 그 네. 방이. 네. 이렇게 못 찍어. 앤형이 편성해준 방에서 룸메 중에 가장 잘 맞는 룸메이트. 저는. 그렇게 뭐야? 보지 마요. 저는 홍빈이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. 오.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. 룸메이트 중에 가장 잘 맞는 룸메이트. 근데 아이스크림 진짜 사줄 거예요. 홍빈이요. 홍빈이가 가장 잘 맞는 거. 애형을 위해서 가끔 웃겨줄 때가 있어요. 맞아요. 애형이 가끔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네, 제가 웃겨드리기 위해. 그렇죠. 같이 쓰죠. 내가 인형을 어떻게 줄게? 제가 얼굴 모자이크 해줄게요. 이렇게 표정을 하고 이때 이제 모자이크빵 넣어주세요. 모자이크 해줄게요. 난 진짜 재밌어요. 네. 내가 웃어. 충분히 만족한 거 같아요. 웃어. 평소 밤에 네. 자기 전에 네. 호텔에서 뭐 하는지. 아 켄 씨는 제가 어제 봤는데. 그만! 스탑 잇! 스탑 잇이래. 말하면 안 돼요? 장난이에요. 말하면 네. 켄 씨는 요즘에 연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 시트콤을 그렇게 해보고 싶대요. 아, 그래서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봐요. 그쵸? 앤형은 밤에 뭐예요? 앤형 몰라! 왜? 나한테 그런 게 둘이 같이 방 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? 같이 방 쓰면서 뭘 때려요? 저는 죄송해요. 빅스의 숙소 습격편 흥해라! 흥해요? 해외 여러 번 더 해요? 흥해야지. 해외 호텔 습격편 캔TV처럼 망하면 안 돼. 캔디비 저번 거 재밌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. 진짜요? 네. 근데 망하긴 했죠. 네. 재밌었을 뿐이지. 정리가 없어요. 지금까지 리얼 V 빅스크린 TV. 아 코형.
웬 교수? 태어나서도 꼬마가 별빛.